자, 룰렛을 돌려보내갖고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컨티! 음감회! 와우, 컴온! 자, 저품격, 아, 고품격입니다.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인데 오늘은 음감회 사상 최초로 맞대결입니다. 맞대결. 아, 한 그렇군요. 분씩 한 팀씩만 모셨었는데 제가 소개를 한번 해올리겠습니다. 예, 예. 음원 차트를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는 분들이죠. 완전 너무 씹어먹... 청코너에 예. 헤이즈 네. 그리고 홍코너에 이무진 두 분 어서오세요. 와, 혜지 진짜 어. 오랜만이에요.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헤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진 씨. 예, 네, 저도 1년 만에 컬투쇼 나온 이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둘이 대결 구도네요. 1년 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방청객 있으신 거 처음 보지 않나요? 우리 저 이무진 씨? 예, 저는 방청객 있는 상황에서 컬투 나온 거 처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헤이즈 씨 방청이 없었잖아요 그때. 저도 없었죠. 지금 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눈을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윤인경 씨, 무진님 아까 꽈추형하고 스타일 비슷하게 입고 왔네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아니 안경 쓰면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음악을 들으셨잖아요. 네 정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무진 씨입니다. 이무진 씨입니다. 예.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부탁드릴게요. 근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꽈추형이랑 뭐 사진에 연락해서 맞추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절대 아니겠죠. 알았으면 이거 이미지상 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같은 날 섭외한 걸 사과드립니다. 예. 용서드립니다. 용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같이 좀 친분이 좀 있으세요? 음악. 예, 그렇습니다. 전에 같이 콜라보를 맞습니다. 했었어요. 작년 겨울에 눈이 오잖아라는 맞아. 노래로 네, 함께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제가 피처링에 섭외를 드렸었어요. 네, 섭외를 응했습니다. 우와. 저는 그 앨범 표지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어떻게 생겼더라요? 눈이 오는 것처럼 생겼었던 거. 맞아요. 어두운 세계. 그렇죠. 네. 어두운 세계 맞잖아요. 맞아요. 흑백에. 건물 배경에 네. 뭐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걱정했죠. 아니면 어떡하냐고 저도 지금. 제가 워낙 팬이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아니, 헤이즈의 피처링을 이제 처음에 결정하게 된 거는 너무 팬이었어 그냥? 예, 뭐 뭐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옆에 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어떤 말인지 궁금한 거지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어떤 여성분과의 듀엣곡을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겨울에 나올 법한 여성과의 어떤 차가운 듀엣곡. 그래서 아티스트 몇 분들을 후보로 두고 이제 만들면서 점점 이분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제일 마지막에 헤이즈 선배님이 남아서 딱 남은 거구나. 네. 이 곡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남은 후보가 이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와, 영광입니다. 예, 피처링 월드컵에서 이기셨네요. 아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예, 괜찮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헤이즈는 처음에 저 연락이 왔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노래 듣지도 않고 오케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무진 씨가 제가 프로그램 할 때부터 워낙에 눈여겨봤던 아티스트고 아, 이 친구 곡을 너무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처링 섭외가 왔다길래 무조건 할게요. 그래서 그때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를 그렇지, 낼 때는 그렇지.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시기를 맞춰서라도 해달라 회사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만 떠올린 줄 알았는데 여러 후보가 있었네요. 아니 보통은 뭐 주연을 섭외하거나 그럴 때 약간 이분만 생각하고 썼습니다거나 네. 그런 그게 약간 모범 답안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근데 지우다 보니 헤이즈님이 남았네요가 됐거든요. 아까 그래도 내용이. 진짜 너무 네. 감사해요.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후보가 몇 분 정도 몇 분 중에 이긴 건가요? 아, 뭐 몇 명 없었어요. 그 다섯 명 여섯 명 있었어. 차라리 많았다고 하시. 차라리.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보 한 명만 딱 한 명만 얘기해 보면 안 돼요? 네? 후보 한 명. 이걸 발견 어려워진다 이제. 우와. 안 돼. 예 네, 말은 물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컬트 음감이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혜지 씨는 한번 해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코너인지. 상당히 쫄깃쫄깃하죠. 네. 예, 본인 노래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상황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뭐 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꽝은 세 번이 연달아 나오면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죠. 예. 어, 대박이다. 집에 진짜 슈퍼주니어가 아 진짜요? 한이 세 번이나 선미 예. 아 진짜요? 선미는 가고 싶지 않다 해서 방청하다 갔어요. 여기 앉아 우리도 앉아 아 네 예예예 예. 빵 되면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손이 똥손이라 내 걸 계속 돌려도 안 나온다 그래갖고 매니저가 와서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맡겨도 되나요? 어 그럼요 그럼요. 어, 네, 오늘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기운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앞에. 진짜 기운 아, 방청객을 자세히 아까 들었어요. 아, 아 남편분이랑 오신 보여주신 분. 네네. 네. 자 오늘은 응감의 역사상 최초로 말씀드렸듯이 두 분의 맞대결을 펼칠 거예요. 자 이게 본인 노래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노래는 못하고 바로 딴 사람 노래만 주구장창 듣다가 갈 수가 있거든요. 에픽하이가 그랬어요. 아... 에픽하이가 와서 헤이즈 노래만 주구장창 듣다가 갔어요. 아, 앨범 나오시는 날에.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 신곡 얘기 좀 할까요 우리? 네 발매가 오늘 저녁 6시에 되고요. 제가 이제 오 너무 좋다 역시 네 이제 제가 정규 앨범으로는 3년 만에 컴백을 하는 거고요. 와우. 어 제목은 Undo이고 이제 실행을 취소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위에 이제 언이 붙은 거죠. 네 그렇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Z를 눌리면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곡은 없었던 일로라는 곡이고요. 오늘 꼭 여기서 선공개를 하고 싶네요. 와.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나와야 되니까. 돌려서 나와야. 그럼 3시간 전에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이 코너 자체가 그냥 막 공개하고 싶다고 공개하는 게 아니어갖고요. 막 진짜 막 무릎 꿇고 막 사정하고 빌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박진영 씨도 JYP도 와서 그지같이 빌다 갔어요. 자, 공일해야죠 조건은. 이무진 씨 신곡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다섯 곡짜리 작은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요. 이제 타이틀곡은 참고 사항이라는 곡입니다. 뭐 세상에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꿈을 가진 자는 누군가의 꿈을 안 가진 자의 어떤 참견을 들어가고 듣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죠. 그분들에게 이제 당신에게 적당한 근거와 전문성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잘 받아줘도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화자의 배려가 담긴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직접 다 만든 노래.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꼰대에게 바치는 노래라. 예, 다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내가 참고하든 말든 내 사항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 내 선택이다, 내 삶이고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담아 보려 했는데 조금 이제 꼰대 저격성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전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난 좋은 거 같은데. 왜 그러니까 무진 씨가 얘기할 때 태균 선배 보면서 자꾸 얘기하더라고. 아니 저를 좋아해요 이무진 씨가. 아예 네. 그래서 아, 노래도 한번 그래. 들어보시래요 한번. 어 잘 보게 되는 거야. 자꾸 보게 돼. 코가 크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야. 나도 좀 봐줘요. 아니 저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서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컬트 음감이 시작해볼게요. 룰렛이 여기 나와 있죠 보이죠? 예 저희가 룰렛 직접 돌려서 선택된 노래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예 돌림판을 보면 헤이즈 이무진 두 분의 신곡을 포함한 명곡들을 저희가 다 모아놨죠 그죠? 눈이 오잖아 두 분이 하셨던 거에 걸리면 저작권은 이무진 씨 앞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아, 가져가시는 거 없습니다. 네, 아예 없고요. 왜냐면 쓰셨으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꽝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지 3연속 꽝이 나왔을 때는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드립니다. 아, 코너는 끝나고요. 네. 한 명이 가버리면 남은 한 명이 독점 이걸 홍보 가능할 수 있겠죠? 세 명이 세 번 연달아 꽝이 나오면. 자, 누가 먼저 해볼까? 야. 무진 씨 먼저 하세요. 아, 레이디 포스트. 어. 그러면 제가 먼저 해 볼까요? 먼저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맞아. 헤이즈가 먼저. 자, 돌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과감하게. 고민 없이. 첫 번째로 헤이즈가 돌린 빵은 넘어갔고. 아, 다행히 헤이즈의 노래가 나왔는데 예, 예전 노래죠. 바로 전이 없었던 일론데. 나올 뻔했어, 지금. 아, 요 좋았어. 노래도 여기서 선공개했었는데 맞았어요. 여기서 선공개했었죠. 그래서 1위를 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발표한 미니 7집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야, 이 노래 연간 차트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계속 뭐 스테디한 곡이죠 인기가. 아 네 이 해픈 의연이라는 곡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컬투쇼에서 이렇게 컬투쇼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듣고 보시는 네네.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서 선공개를 해서 이제 6시에 딱 기다렸다가 들으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효과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뮤직비디오에 송중기 씨가 또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출연을 해주셨고 이번 없었던 일로의 뮤직비디오에 누가 출연하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저만 출연합니다. 저만? 왜? 대박이군요. 아니 혜인 씨를 더 오래 보고 싶으니까. 아니 본인 인생의 주인공 본인인데. 그러니까요. 오, 괜찮아요. 홍보 감사합니다. 네. 아, 두 분이서 눈 마주침을 자주 하시네요. 네, 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요. 아, 싸이, 싸이는 이번 앨범을 듣고 좀 뭐라 하던가요? 싸이 선배님은 이번 앨범을 듣고 고생했다, 잘 될 것 같다, 오. 진짜 잘 될 것 같아 라고 오. 말씀해 주셨어요. 아, 진짜 잘 되잖아요. 감이 날이 서 있는 분이시기 아, 그럼요. 네. 감 좋죠. 그게 네. 좋으시죠. 네. 네. 이제 이무진 씨의 차례입니다. 오. 자, 돌려주시죠. 너무 아까 훅 돌렸기 때문에 조금 기도 같은 거라도 조금 하시고. 기도. 야, 뭐 오늘 자꾸 실수하나요? 예, 예. 예. 아. 거의 다 왔었는데. 와, 이무진 씨가 헤이즈의 없었던 아. 일로를 해줄 뻔했어요. 아, 아쉽다. 근데 이렇게 아쉬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거의 넘어갔었는데. 아, 진짜 넘어가네. 자, 신호등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야, 이 노래는 진짜 이무진 씨한테 아주 진짜 너무 좋은 곡이잖아요. 아니 그 첫 곡이잖아요. 데뷔 첫 곡. 그죠? 아, 뭐 예, 뭐 일단 대중분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 됐잖아요, 노래는. 예, 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노래를 다 외워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아드님께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아드님만이라고 생각하죠? 저희 딸 같은 경우 네, 따님들 창릉초에 다니는데 창릉초 교과가 이거라고 합니다. 네. 와~ 진짜 네. 그 정도예요. 좀 어린이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 만든 노래예요? 어, 저 21살 21살 여름쯤에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싱어게인 나가기 전에. 천재 천재. 네, 아니, 아, 천재로 유명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우리 그 개털 방청객 중에 아까 녹음하고 갔는데 저기 어린 친구들이 둘 있잖아요. 네. 저 친구들이 오늘 무지 씨 나오신다고 어 이무지 씨다 이러고 저 되게 좋아했대요. 와. 너 사랑이 너. 저한테는 그냥 아저씨라 그랬고. 아, 하혜련 씨 질문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무진님 요즘 초등학생들의 떼창곡인 신호등 만드셨는데 돈이 많이 입금되나요? 까지만 돼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도 좀 물어보고. 아, 엄청날 거야 아마. 아니 이 세상에 뭐 유명하고 뭔가 히트곡 만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유난히 저한테는 재산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만 히트곡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만 저한테만 돈을 물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예, 많이 입금되었습니다. 야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한 번에 나오실 때 혹시 국세청 세금 신고 자료도 혹시 처음? 아, 잘 냈습니다. 잘 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또 정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차 사드렸. 진짜. 오. 멋있다. 효자이기까지. 아버지가 혹시 음악하는 걸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예예, 예, 끝까지 밀어주셨습니다. 와. 저 정도 재능이 있으면 자식을 이렇게 끝까지 응원하고 밀어주면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헤이즈 한번 돌려볼까요? 어떡하지? 저 진짜 기도할게요. 이게 두 번째 기회잖아요 지금. 근데 계속 돌리는 기회는 계속 오는 거예요. 아, 끝날 때까지 기회는 계속 옵니다. 네. 한번 나오겠네요. 몇 번 정도 돌리나요?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요. 아. 나왔으면 나왔어. 와, 이거 잘 들려나 보다. 간절히 바라면 되는 거예요. 자, 어. 성공의 언두 앨범의 타이틀곡. 제가 그럼 곡 소개를 먼저 해 드릴까요? 이 없었던 일로 어머나! 울어라! 울어라! 노래도 듣기 전에. 아, 진짜 여러분들께 영광을 돌릴게요. 아니 이 노래는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이별곡을 썼지만 항상 그리움과 어떤 미련과 후회를 담았던 곡이라면 이번에는 좀 정신을 차리고 너로 인해 울고 웃던 어제의 나는 오늘부터 없었던 일로 된다. 오늘부터는 나는 울어도 나 때문에 울고 웃어도 나 때문에 웃겠다. 나를 사랑할 거야. 너 같은 건 꺼져버려. 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그럼. 나를 찾는 송이네요. 그죠?
한번 들어볼까요? 선공개입니다, 여러분. 기대된다. 없었던 일로. 넌 어제까지야. 시작되자마자 아 좋다 딱 느낌이 그냥 바로 나와. 아 감사합니다. 없었던 일로. 아,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이거. 지워주세요. 아 생방이죠. 죄송합니다. 아,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가성이 아름다우세요. 아 네 좀 끼 좀 부려봤습니다. 네. 자 2982님 없었던 일로 첫 소절 듣고 바로 소름이 돋았어요. 음원 발매되면 플라이리스트 첫 번째 예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무진 씨도 읽어주시고 문자. 예. 너무 좀 잔인하긴 한데 어제 다른 가수 음원 샀는데 없었던 일로 오늘부터 헤이즈 팬이라고. 아 센스 있어. 9193님. 네 1677님께서 역시 비 올 땐 헤이즈다 목소리에서 빗소리가 나네 맞아.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진짜 비오는 날에 헤이즈 음악을 찾아 듣게 돼요. 네, 아, 황인홍님께서 헤이즈님은 그런 음색 주신 부모님께 차 사드리세요. 네. 저는 이미 집이랑 차랑 사드렸어요. Yeah! 아니, 부모님은 운전을 안 하셔서 오빠의 차를 사드리고 오빠, yeah.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드리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역시 이게 차 산 걸로 그렇게 크게 아까 얘기할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했어요. 그거. 최대 아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더 연차가 쌓였으니까. 그럼 예. 무진 씨 부모님은 집에서 안 주무시고 차에서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아들 사준 차가 너무 좋아서. 자랑스러운 일. 너무 좋아서. 예. 자랑스러운 일. 임현주 씨 무진님 천재 맞나봐. 벌써 옆에서 따라 부르시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화음을 넣어주고. 그리고 화성이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 천재야 천재. 어? 아이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 별 말씀을요. 아직 머리에 있으면 한 소절만 조금 불러줄 수 있는지. 그냥 그 유난히 그 훅 부분이 그러니까 후렴 끝나고 나오는 훅 부분이 너무 귀에 맴돌더라고요. 뭐. 없었던 일로. 오! 왜요? 집에 가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야, 좋죠. 네. 자, 저희는 너무 좋아서 4부로 먼저 넘어가실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가 있을게요.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두시 걸투쇼 오로로레오루레이리 오리레이리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걸투쇼 요라레이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레이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자 걸투 은감의 이무진 씨 헤이즈와 함께 4부에 물려옵니다. 네. 뭐 이미 이룬 것 같았어. 헤이즈는 이제 뭐 속 시원하시죠 지금 이미. 네, 저 이제 참고 사항 듣고 싶어요. 오, 오~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틀어주시는 건 안 되죠? 안 된대요. 예, 나비. 예. 아, 참고 사항 뮤직비디오는 어떤 느낌이에요? 뮤직비디오 이제 곡 내용을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맞는 어떤 배경을 하나 고르다가 면접장이 어떨까 해서 아 면접. 면접장과 들판을 배경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와 본인 나오죠? 예, 저 나옵니다. 예. 면접장이랑 들판이 어떤 연관 관계가? 뭐 면접이 통과하면 들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뛰어 제주도라도 간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혹시? 아니요 거의 양평이긴 했는데. 아 그래. 그냥 일단 한번 시청해 보시미. 아 네. 그래요. 한번 꼭 보세요. 이해하는 게 낫겠. 근데 버전이 두 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요? 예. 뭐 면접 버전, 들판 버전? 아니요 아니요. 둘 다 이제 예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뭐, 저런 느낌인데요. 아 음악이 안 나오니까 참 아쉽네요. 저도 뭔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예. 아쉽다. 이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뮤직비디오 틀어드릴 거예요. 아 예, 나이스하죠. 저게 면접장이고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야, 감사합니다. 유진 씨가 연기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 많은 참견들에 대한 어떤 겉모습 버전과 속마음 버전을 두 개 촬영을 했어요. 오, 속마음 버전.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로 아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답답하네요. 많이 답답하네요. 이제 무표정인 걸 보아하니 저게 아무래도 속마음 버전인 것 같아요. 대놓고 뭔가 안 좋은 티를 내는.
어, 이경영 씨가 나오시네. 예, 이경영 선배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아, 면접관으로. 한 불러봐. 노래 한 불러봐. 아, 그래. 면접 진행시켜. 어, 그렇게밖에 못 불러? 자, 잘하네, 잘해. 아, 감사합니다. 이제 돌림판 진행시켜. 예, 돌림판 한번 진행시키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봐.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후보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더 듣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페이지에 없었던 일로가 네. 한번 더 나왔습니다. 네, 참고 사항 얘기는 없었던 일로. 네,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또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 들. 어, 진짜 두 번 듣는구나. 더 들어볼게요. 한번 yeah. 더 나오면 또 듣습니다. 6시 안 되시면 어떡하지? 아, 뭐 헤이즈가 참고 사항 뽑아주면 되죠. 야, 두 번 들으니까 더 좋은데.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치 날 나와 너였네. 없었던 일로 다같이 없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어색해서 좋은 거였던 인사 불필요했던 우리 시작 흐를수록 온몸으로 조금 뮤비 크면 안 되나요? 잘 어울린대요. 잘 어울린다고요? 네. 아, 못 가겠어. 저 면접은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뮤비 따윈 없었던 일로. 재밌네, 재밌어. 이경영 선배님 너무 웃으신다. 재밌네, 보기 좋네. 없었던 일로 그걸 줬네. 지금 이상하게 그 뮤직비디오하고 이무진 씨 뮤직비디오 음악하고 잘 어울려요. 그냥 딱 웃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신 줄 아시겠어요. 배우로. 네, 참. 네, 뭐 무슨 묘한 기분이 드네요. 되게 몽환적이에요. 지금 립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 네, 맞습니다. 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어, 얘 박자도 맞아. 그러니까. 박자가 맞아. 아니, 왜 템포가 맞지? 어떻게 후렴의 세트가 열렸죠? 와, 웃긴다. 와, 절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참고사항이 나오면 헤이즈의 뮤직비디오를 계속 틀어보면 또 어울릴 수가 있어요. 와, 진짜. 그쵸? 뮤비도 성공기 할 수 있는 건가요? 뮤비는 쉽지 않을 텐데. 뮤비는 성공기 안 되겠죠. 아마 지금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아는데 본인 핸드폰에 가편이 온 게 있을 건데. 가편이 있는데 아직 회사 로고가 안 바뀌어가지고. 보인다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워터. 자, 일단 먼저 헤이즈 씨가 또 이제 돌려볼게요. 아, 진짜 제 기회를 받아서 네? 무진님의 참고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어, 이무진 씨 신곡도 들어봐야죠. 그럼 이무진 씨 신곡 나와야죠. 혜진님 손에 달렸습니다. 세게 돌려주세요. 세게 돌려, 세게 돌려. 자, 세게. 아니, 세게. 다시. 뭐, 이렇게 하면 뭐야 뭐? 다시 돌려. 이게 돼요? 나 세게 한번 돌리라고. 세게 한번 돌려줘요. 저 지금 다 같이 추해질 뻔했어요. 나온다. 아니 나온다니까. 에이 나와. 나와요. 오, 저... 아! 젠가가 나왔습니다. 젠가가 나왔네요. 예. 그 이제 젠가. 아니, 솔직히 참고 사항 나왔잖아요. 아니요, 저 젠가가 나왔습니다. 아, 그 되게 가시 방송이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아니 청취자 여러분 그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그냥. 그렇죠. 공개가 돼 있는 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공개 안 된 것도 아니고 공개가 돼 있는 곡이에요. 아, 공개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선공개가 라디오 아닙니다. 끄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왜 꼭 여기서 들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 제가 민망해가지고 서로 가시방석이. 아 괜찮습니다. 어 젠가는 미니 4집 타이틀곡 2018년에 나왔던 곡. 네, 개코씨가 네. 피처링으로 함께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 진짜 이제 젠가라는 걸 보고 뭔가 계속 하나 빠져갈수록 위태로워지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하는 상대가 점점 멀어질수록 나에게서 떠나갈수록 나는 휘청휘청 거리는 거를 젠가에 비유해서 쓴 곡이었어. 근데 젠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저는 젠가를 보면 네가 돈 낼래 내가 돈 낼래. 그렇죠. 괜히 게임에서 이길 승부욕만 불타서 네, 우리가 그렇죠. 아 보드 게임 카페에서 알바도 했었구나. 네 아르바이트 이제 많이 했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저는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고요? 누리고 있다고. 아. 뭘 노려요 노리? 그러면 뭐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뭐 노리고 있는 게 있나요? 오늘 뭐 노리고 있는? 오늘 이걸 노렸는데 두 번이나 돼가지고 진짜 솔직히 더 노리면 저는 뭐 욕심쟁이죠. 그러면 이무진 씨가 한번 돌려볼 텐데 또 제 차례네요. 예. 제발 뽑아라. 울림판 손대기 없기. 아 진짜 후라게 가기. 아. 네 후라게. 아 진짜 리얼이에요. 진짜 리얼이기 때문에 나올만하죠 이제 뭐. 나왔죠. 아유. 없었던 일로. 아 제발 이제 홍보 한번 제대로 하고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만 드릴게요. 질리실까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야, 저는 거의 20%네요. 한번 하세요. 네, 에지스가 오늘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와. 올림판이 살짝 돌아가서 다음 곡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죠. 이게. 가사 외우시겠다. 이게 선공개가 맞아요? 한 시간 동안 세 번을 들었어. 그냥 발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운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 번을 연달아 들려드리는 거니까 정말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뭔가 이제는 얘기를 좀 하면서 BGM으로 깔고 싶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예, 예. 아. 근데 확실히 기운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세 번이나 걸리고. 그러게요. 선공개로 세 번이나. 이거는 진짜 기사감 아닌가요? 기사죠. 기사감이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벌써요. 예. 아직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와. 자 이제 그 길을 좀 이제 무진 씨한테 좀 넘겨주실 때가 됐어요.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 예, 한번 돌려주세요. 헤이즈 씨의 손으로 우리 참고 사항이 나올죠. 절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야 오늘 헤이즈 씨 음감회에 DJ가 세 명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약간 느낌이. 아 저도 최근에 뭐 MC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사람 이렇게 좀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진행도 잘하고 뭐. 아 근데 가수 한 켠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알 수 별로 막 원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진짜 이러니까 뭔가. 아니 너무 트루먼 쇼 같아요. 이게 참고 사항에 지금 네 칸 정도 있거든요. 네 칸인데 지금 없었던 일은 계속 나오고. 세 번 들었죠. 세 번이나 들었고. 널 너무 모르고. 이 노래는 2017년에 비디오 그래서와 함께 더블 타이틀곡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건 미니 3집이었고요. 비디오 그래서랑 서로 싸웠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얘기야. 정말 꿈 같았죠.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곡 다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곡을 쓰는 순간 아 이거는 대박인데 라고 우리 감이 있어요? 대박인데라는 감보다는 그냥 술술 써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건 타이틀곡이다라는 건 확실히 있어요. 네. 무진 씨도 곡을 썼을 때 딱 아 네 노래 만들면서 스케치할 때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얘는 뭔가 타이틀 향이 난다가 있죠. 네, 향이 나요. 네.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얘는 타이틀은 아닌 것 같아. 네네네 맞아요.
참고사항도 딱 그런 노래였습니까? 예, 처음 스케치할 때 정해놨었어요.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진짜 듣고 싶다. 근데 진짜 미치겠다 지금. 아, 좀 들려주고 싶다 이 정도면. 아니 저 죄송합니다만 지금 돌림판 돌리다가 못 참겠으면 제가 핸드폰으로 틀 것 같거든요. 마이크 대고. 저도요. 자 이번엔 또 돌려볼 텐데 일단은 황인성 씨, 무진 씨가 올 딸내미랑 친했다는데 참고로 딸내미 이름은 황지수라고 합니다. 황지수님. 아, 네 기억납니다. 갑자기요? 네네 알아요. 저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친구예요. 아, 중학교 때 친구. 네. 맞대요 황인성 씨. 네네. 근데 세상에 황지수 씨가 참 많아가지고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맞겠죠? 그래도 맞겠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9738 님께서 무진이 형 한국 남자 연예인 중에 가장 발이 잘생긴 발미남으로 뽑혔던데. 아, 이렇게 어떻게 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런 걸 보내시면 제가 여기서 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박지성 선수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발. 아 저는 딱히 누구 발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와. 어 근데 박지성 선수를 이기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발. 아니 그분이랑 뭔가 대결을 한 적도 없거니와. 발 얘기는 처음 듣는데. 두 분이 네. 따로 사석에서 만나서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 너한테 넘겨주겠다 뭐 이제. 진짜 이게. 아 이게 컬투쇼의 맛이죠, 그죠? 예. 네. 어 그러면 이번에 참고사항이 나오면 발을 좀 보여주시는 건가요? 너무 자 이제 돌려볼 건데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네. 본인이 돌릴 겁니까 아니면 남의 손을 빌려보고 싶어요? 어, 전 남의 손을 한번 빌려보고 싶어요. 누구 선택하세요? 혹시 좀 금손이시다? 어, 네 나오셔서 한번 광주에서 오신 방청객입니다. 나와주세요. 예, 광주에서 온 금손이십니다. 어, 광주에서 오신 우리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새벽에 6시 출발하셨대. 자, 자 돌려주세요. 자 간다! 믿습니다! 야 믿습니다 믿어! 아 제발 나와주길 바라면서 예! 없었던 일로 뭐가 감사합니다. 자, 없었던 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쯤 되면은 정말 최초 조작 방송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아니라는 거. 정말 리얼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외우셨죠? 도전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 없네요. 뒤에 자석 같은 거 없습니다. 네, 근데 뭔가 진짜 되시려나 봐요. 사운드 너무 좋은데 시작부터. 대박이다. 아니 컬투쇼에서 네 번을 들은 적이 있나요? 한 곡을? 아마 신곡을 네 번 연달아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세 번까지는 내가 있었던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신곡 선공개 네 번째. 선공개를 네 번이나. 처음이에요. 선 공개네요. 지금 제보가 왔는데 강변북로에서 지나가는 차들 다 떼창 중이라고. 외우셔가지고. 예예예. 올림픽대로에서 들으셨대요. 뭐 반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노래가 벌써 떴어요. 나오기 전에 떴어. 아, 이미 아는 네네. 노래가 돼버렸구나. 네네. 아 미치겠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떼창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없었던 일로. 와. 둘 셋 넷. 와. 이게 여자분들 다이어트송으로도 되게 좋은 노래죠. 먹은 걸 없었던 일로. 네 그런 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본 말로는 낚았다 곧돈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없었던 일로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보조 식품이 있대요. 그걸 먹으면 없었던 일로 된 거야 이게 먹었던 일이. 아.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바람인 거죠. 예. 한번 이제 더 돌려볼까요 이제? 아 진짜 제발 이제는 저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저는 이제 자포자기 했습니다.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 알았다. 무진 씨? 예? 이거 이거 문자 한번 읽어도 될까요? 제가 읽어도 될까요? 근데 읽지 말라 해도 읽으실 거잖아요. 아 진짜 읽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읽을 생각이에요. 읽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읽을게요. 넘기겠습니다. 9681님 무진이 네. 형 발로 한번 돌려주세요. 발로 한번 돌려. 그렇지. 아, 재미가 나오네요. 과제곡 너무 좋지 이 노래. 이거 꽤 예전에 공개했던 노래인데. 히트곡이죠. 이게 제대로 안 맞아갖고 지금. 아 네. 예예. 공정한. 발로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맨발. 어떻게... 발 가락으로 잡고. 자 돌려주세요. 양말만 신겨주세요. 아 그럼요. 네네. 제대로 감사합니다. 제대로. 양말 신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살 들어갔어. 나도. 발미남입니다. 발미남. 발미남. 금발이네 금발. 네.
어 금발이야. 금발이야. 어 금발이야 금발. 야. 야 이게 아까부터 발로 돌릴 거였어. 그러네. 아니 앞으로 발리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네, 곡 소개 좀 해두고 노래 들을게요. 네 이거 에 그냥 빨리 듣고 싶. 참고 상황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세요. 야. 어, 정말 듣고 싶었어요. 뮤직비디오랑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어, 여기 틀어줘. 발로 좋아요. 만들어낸 노래. 감사해요. 근데 왜 어쩌다 발리기가 나왔지? 기타도 잘 치신가 조만간 발포범 할 것 같은데. 마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발을 내. 아 손흥민 선수한테 문자가 왔네요. 6333님 손흥민입니다. 골든 부츠를 양보할게요. 네. 어울리는 발을 찾은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자꾸 발 캐릭터를 밀어주시면은 참 곤란해지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잘 받겠습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헤이즈.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신곡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 앞으로도 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들 많이 즐기시길 바랄게요. 어 앨범 낸 거 그 취향에 맞으시면 가끔 찾아주세요. 이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곽범도 고생했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